안녕하세요, 띠니입니다. 오늘은 실사 버전 EV를 만들어 봤어요. 그럼 만들러 가볼까요? 뿅! 먼저 늘 그랬듯이 얼굴부터 만들어줍니다. 저번 피카츄 이후로 포켓몬 요청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오, EV 인기가 대단하더라고요. 요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알의 레진은 클레이를 구울 때 변형이 올 것 같아서 일단은 넣지 않았어요. EV는 최대한 똘망똘망하게 만들어줍니다. 얼굴형을 피카츄와 비교해 본다면 피카츄는 이마보단 볼살이 더 나와 있는 느낌이고 EV는 전체적으로 균형 있는 동그란 얼굴형이에요. 입도 귀엽게 만들어주고 코는 눈보단 입과 가깝게 붙여주세요. 귀는 철사를 심어준 뒤 얼굴만한 길이로 길게 만들어줍니다. 귀이개로 깃밥도 파줄게요. 이제 몸통을 만들어줄 거예요. 클레이에 다리 모양의 철사를 심어서 한번 굳혀줍니다. 그 위에 몸통을 포동포동하게 붙여주세요. 다리는 만들기 편하도록 한 짝씩 완성할 때마다 구워줬어요. 귀여우니까 한번 갖고 놀아줍니다. 양모를 준비해서 잘게 잘라주세요. 목공풀로 잘게 자른 털을 붙여줍니다. 중간중간 뭉친 털은 이쑤시개로 풀어주세요. 그리고 중간에 UV 레진으로 눈동자를 채워줬어요. 이렇게 마저 붙여준 다음 흰색 양모로 목도리 같은 털을 붙여줍니다. 이렇게 3겹 정도 해서 최대한 풍성하게 만들어주세요. 털을 조금씩 잘라서 머리카락과 깃털도 붙여줍니다. 다음은 꼬리를 만들어줄 거예요. 털의 모양을 잡아주고 낚싯줄을 사용해서 적당한 길이로 묶어줍니다. 순간접착제로 털끝을 고정시켜준 뒤 딱딱해진 부분은 잘라내어 붙여줍니다. 연결 부분은 털로 깔끔하게 가려줬어요. 마지막으로 파스텔을 사용해서 채색해줍니다. 갈색 계열로 은은하게 명암을 주었어요. 꼬리는 우아하게 그라데이션을 넣어주면 귀여운 실사판 EV 완성! 오늘의 만들기는 여기까지예요. 여러분도 이 귀여운 털복숭이를 꼭 한번 만들어보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